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월 배당금 결산을 오랜만에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월 배당금 결산을 다시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2022년 8월이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배당금이 들어온 달이라 기념으로 남겨보고자 했습니다. 리얼팅컴이 스핀오프로 지급했던 오라이언 오피스 리츠 주식을 배당금으로 기록한 2021년 12월을 제외하면 이번 달이 최고 기록입니다. 8월 배당금은 달러 환율 1,336원 기준 332,706원입니다. 이번 달에는 원화와 달러 배당금이 각각 들어왔는데요. 우선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솔 미국 S&P 500,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달러로 배당금을 지급한 종목은 월배당의 대명사인 리얼팅컴, 서대리의 포트폴리오 비중 1위인 애플, 나스닥 ETF인 QQQ, 이렇게 3개 종목입니다. 종목 리스트에서 볼수 있듯이 연금계좌의 ETF 분배금과 높은 달러 환율 덕분에 이번 8월 배당금은 풍성했습니다. 그 덕분에 12개월 월 평균 배당금도 거의 25만원에 근접했죠. 다만 배당금 대부분이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의 미칠 듯한 달러 환율과 작년 12월에 지급된 오라이언 오피스 리츠 등으로 평균이 뻥튀기 된 요소가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12개월 평균 배당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은 참을 수 있어도 평균 배당금 추세가 하락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상황을 보고 월적립 투자금을 조금 더 늘리거나 만약 하락장이 온다면 추가 물타기를 하여 배당금 추세만큼은 우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저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지만 배당금 규모는 노력하면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할수 없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고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성과도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당금이나 계좌 총 자산을 매월 기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구독자님들도 목표를 꼭 숫자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에는 주문처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서대리의 경우 올해 배당금 목표가 월 25만 원이었는데 8월 달에 달성하게 되었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현황도 2022년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꼭 구체적인 숫자로 세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배당금으로 생활하기 위해 배당주를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배당금으로 월 100만 원 만들기 등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서대리가 추천하는 방법은 나의 목표와 실제 삶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 투자자라면 나의 생활비 일부를 배당금으로 커버할 때까지 모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리얼팅컴 배당금은 아파트 관리비, 애플 배당금은 3년마다 스마트폰 교체 등 각자의 라이프와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세팅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내 삶과 숫자를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많고, 실제로 연결해보면 행동력과 유지력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숫자와 삶이 적용된 구독자님들만의 목표가 생각난 분들이라면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서대리의 배당금 최종 목표는 주식 배당금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을 전부 커버할 만큼 받는 것입니다. 대략 월 1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목표 달성까지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연금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 역시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